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도덕 2장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낼까 제가 크게 마음먹고 지금 시작하는데 어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은 생명윤리와 가정윤리 그리고 이웃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생명윤리라고 딱 돼 있습니다. 생명윤리, 요게 메인 제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편의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과서하고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 두 가지 주제로 딱 나눠서 하면, 나눠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1절은 생명윤리와 의료기술윤리입니다. 그 다음 2절은 성윤리, 가족윤리, 그리고 이웃간의 윤리입니다. 자, 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생명윤리, 1절은 의료기술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겠죠.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죽는, 그걸 의료기술이 도와주고 막 개입을 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은 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 자라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이론 윤리 1장에서 이론 윤리 끝나고 이제 실제 윤리, 우리가 이제 응용 윤리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애들은 대부분 실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그 논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상 이렇습니다. 찬성이 맞아 혹은 반대가 맞아, 이건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반대하는 사람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것도 그런데, 우리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애매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답은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 기술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그 상황들이, 현상들이 나올 텐데, 인간의 존엄성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얘기로 살짝 좀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왜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좋은 거고 중요한 거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가 나온 거예요.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둘 간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왜 중요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사회에서는 이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도덕은 조금 영감하다고 해야 되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택지에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낙태는 안 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 만약 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덕이나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만큼은 갑질을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갑이고 나머지는 다 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지금 생명윤리와 의료기술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태어날 때 의료기술이 도와주는 거,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죽을 때,
의료기술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윤리적인 쟁점, 서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출생과 생식보조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식보조술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이 단어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5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생식보조술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럼 멘붕이 오겠죠. 그러면서 자신감 떨어지고 찍기가 좀 힘든다는 거죠.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생식보조술이라고 했을 때 이 생식이라는 말을 조금 저급한 단어로 조금 바꿔서 읽으면 좀 쉬워짐. 이 생식을 번식이라고 읽으면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동물한테는 번식한다고 얘기하고 인간한테는 생식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번식을 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생식이,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의료기술이 도와주는 겁니다. 때로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때로는 대리모 출산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식보조술에 대해서, 애를 낳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도와주는 거구나. 요런 느낌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란 말을 좀 들어보셨으면, 맞아. 생식보조술의 하나가 인공수술이야. 인공수정이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대리모 출산 같은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오죽함이, 이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대리모. 진짜 부인이 아니에요. 가짜 부인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그러면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부인도 아닌데, 이건 부부도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리모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되셨죠? 자, 제가 그냥 하여튼 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애가 죽을 수도 있죠. 자, 건강상의 문제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낙태라고 하죠. 낙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서로 이렇다 저렇다. 뭐예요? 낙태.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여성의 그 선택권을 강조하면 낙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아이의, 아까 제가 갑이 있다 그랬죠. 갑.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 이 문제를 거론하면 또 언쟁이 붙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낙태의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윤리적인 어떤 그 찬성과 반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2장, 3장 쭉 이런 얘기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장에서 이게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 3장 이때 가서는 역시 그렇죠. 그리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출생, 생식 보조술까지는 지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의료기술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인간복제라고 하는 말도 조금 생식보조술처럼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버렸죠. 자, 복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자, 이걸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면 90%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 복사야. 여러분 한글 해보셨죠? 한글? 한글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체, 팔이나 다리나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튼 사고로 부러졌다, 이게 절단됐다든지 그러면 이걸 복사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한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뭐 따지면 할 말 없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쉽게. 자, 복사하기 붙여넣기.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심지어는 이종 복사라고 하는, 이종 복제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종이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냥 이해가 안 가시고 그냥 귀찮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랑 다른 종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돼지나 소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돼지의 위가 소화를 잘 시킬 거 아니에요. 그 돼지의 위를 인간의 위랑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까 장기 이식 같은 데서 얘기 나올 수 있는 얘기겠죠. 되셨죠? 자, 근데 지금 인간 복제술 이거는 있죠. 이제 뱃속에서 지금 태아가 잉태됐는데 이거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 유전자도 문제가 있고 다리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것 같아. 이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배아 복제. 제가 살짝 지금 언급을 했어요. 배아 복제라고 하는 건 뭐냐. 복제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복사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배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걸 항상 두 글자를 네 글자나 다섯 글자를 늘리면 조금 더 쉬워지는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배아는 뱃속의 아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잉태된 거예요? 임신된 거예요? 그 아이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들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고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배아 복제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면 이 단어 그런 거였어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 선택지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멘붕이 오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나온 시험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생식보조술이나 이런 단어는 꼭 나왔습니다. 낙태 이런 단어. 낙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고, 혹시라도 인간복제, 이런 인간복제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럼 복제 때문에 또 멘붕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사하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 자, 다음. 이제 뱃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고를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의료기술로 이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장기 이식을 아까 살짝 말씀드렸어요. 돼지의 어떤 그건 좀 아주 극단적인 얘기겠죠. 어찌됐든 팔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거를 이식하는 이식. 식자가 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식이라는 말도 그냥 아까 우리 그 복사하기 붙여넣기 있잖아요. 그거로 생각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식목일이 있어. 식목일. 식목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나무 심는 날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장기를 옮겨서 심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이 말 똑같죠. 복사하기 붙여넣기 똑같은 말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장기에 문제가 생겼어. 살다 보니까 그걸 문제가 생긴 걸 건강한 장기로 이렇게 이식하는 거예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거.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장기 이식할 때는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문제하고 좀 약간 다른 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기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하려고 이 심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1부터 10까지 10명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남아도는 심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굴 먼저 그 수술을 시켜줘야 돼?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식 받는 사람, 그 심장을 받는 사람들의 순서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돈 더 낼게. 그럼 그렇다고 일찍 죽으면 이거 오합지졸 되잖아요. 개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이 위급성이에요. 이 사람은 내일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죽어. 인간의 존재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갑이잖아, 갑. 그러니까 이 사람 먼저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그 리스트에 1번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과학인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순전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이 정도면
과학자가 그렇게 태클 걸지 않을 정도다. 요 정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요. 아, 뭐 유선형이니 뭐 이런 말인데, 그리고 이 그림도 살짝 달라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당뇨병에 있는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 있는 부분을 뭐 떼가지고 건강한 걸로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해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의료기술이 도와줘서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좀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인체에 대해서 혹은 유전자에 대해서 정확히 막 100%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실험 같은 것도 해서 좀 이럴 때 더 확률이 높더라, 이럴 때 더 확실하게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사람을 갖다가 직접 실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은 멧돼를 맞으면 기절할까? 그걸 인체 실험한다, 그걸 정확한 데이터를 갖는다는 생각에서 어머니 사람 데려가가지고 열대를 때리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체 실험이 문제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뭐야라고 하는, 예.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었죠. 이제 죽음의 문제에서도 역시 의료기술이 개입합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는 세 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그냥 쉽게 살았어.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살았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국어 실력 좀 있으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죽음에 관해서도 이제 의료기술이 개입한다라고 했어요. 자살하는 거는 뭐 혼자 자살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뭐 의료기술 개입할 수는 없겠고, 지금 뇌사와 안락사의 문제에서 역시 의료기술이 개입을 합니다. 뇌사라고 하는 건 그 머릿속에 있는 이 뇌가 죽은 거예요. 뇌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상식으로는 심장은 아직 뛰고 있답니다. 그래서 뇌가 죽었잖아. 아니야,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럼 뭐가 죽은 거야? 도대체 이런 논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이런 거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뇌가 죽은 사람을 그냥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인공호흡도 해야 되고 뭐 예, 거기 그 병원 사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반대로 야, 그러니까 안락사 시켜야 돼라고 아니 이러니까 안락사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야, 갑질해도 되는 거. 인간의 존엄성, 야, 생명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죽였다 살렸다 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 다 설득력이 있어요. 다 맞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 저울질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절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죽어서도 뭐 안락사, 뭐 뇌사는 했지만 그걸 유지할 때도 그 의료기술이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의 그 삶과 관련돼서, 생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의료기술과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는 2절은 태어나서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윤리적인 문제, 그겁니다. 자, 2장이 조금 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 역시 여기도 2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딱 끝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뭘 어떻게 태어나? 예, 잘 태어나지. 자,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나. 자, 오른손하고 왼손을 합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양손이라고 얘기하죠.
남성하고 여성을 합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여성으로 태어났든 다 평등해. 자, 이 양성평등 문제도 한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웬만큼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뭐 아주 중요한 단어 같은 것들을 뽑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실제 문제에 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살짝 성적 자기결정권, 요 말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아신다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여기서 양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이 성은 젠더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여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적 여기는 섹슈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녀가 만났어요. 그러면 가까워지겠죠. 1단계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포옹도 하고 좀 더 올라가면 뭐 뽀뽀도 하고 단계가 좀 올라가면 키스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남자가 그냥 이리 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여자도 그래 나도 동의해.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되셨죠? 자, 다음 가족윤리예요. 지금 이제 남녀가 만났어요. 사랑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죠. 자, 이거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사랑에 관해서 두 명의 학자가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뭐 그 중요하게 포인트로 삼을 만한 단어를 뽑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프롬을 좀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웬만한 영어 실력만 있으면 좀 외울 수 있도록 요 프롬을 조금 외울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난부터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영어의 from to 이런 거 아시죠? from은 뭐뭐 붙어잖아요. 그리고 to는 뭐뭐까지. from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기 from. 외워지시나요? 네. from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자, 다음 실제로 상황과 관련해서 뭐 문제 풀이 쉽다 그랬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된 거죠.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부부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부에게는 요 상호 보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상호라는 말은 뭐 가게 이름이 아니고요. 서로서로예요. 서로서로 보완한다. 보충해서 완벽에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윤리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겠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지라고 하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줘야 되는 거 양지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셔야죠. 그래서 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준다는 거죠. 됐죠? 다음 고령화 이 문제 여러분 사회에서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사회 과목에서 고령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출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아마 사회도 공부하시면 잘 아실 건데요. 자, 고령화 문제도 역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습니까? 한 6문제 정도 있는데 문제풀이 직접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약간의 국어 실력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중요한 뭐 단어 같은 걸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아, 형제 윤리를 빼뜨렸네요. 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두 명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형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자, 형제에게 필요한 윤리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답은 이거였어요. 형우 제공. 자, 근데 형우 제공을 한번 딱 째려보세요. 그 선택지 1번에 형우 제공이 나왔고 선택지 2번에 뭐 교우 유신 뭐 3번에 무슨 뭐 부자이친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답이 될까라고 한번 째려보면 이게 보이시면 돼요. 여기 형제가 숨어 있어요. 되셨죠? 아, 형제한테 필요한 거구나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형은 동생을 우정을 가지고 대해줘야 되고 제 동생은 형을 공손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다음. 이제 한 가족의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가족을 벗어나서 이제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유치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생기겠죠. 그 친구 간의 윤리가 지금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최근 2020년 2회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또 나올까 싶은 생각 들지만 1년에 한 번씩 꼭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새는 같은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온 적도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한번 정리 아주 꼭 해봐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친구 간의 윤리에서는 지금 여기 뭐지 그 사자성어 막 있거든요. 자, 요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친구 간에 뭐가 필요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정이 필요하죠. 그죠? 우정이, 중마거우, 친구 간에 우정이 필요해. 그 다음, 교우유신, 우정이 필요해. 이런 말이에요. 우자만 딱 보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역지사지 있죠? 친구하고만 싸웠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역지사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지, 사랑스럽지. 이걸 기억하시면 하여튼 모든 얘기에 답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웃 간에 싸움이 있다? 그럼 역지사지예요. 실제로 여러 문제에서 이웃 간의 문제 생겼을 때 역지사지가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친구 간의 윤리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요 바로 겉면이에요. 겉면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제가 좀 엉뚱하기도 하잖아요. 4차원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겉면을 나면이라고 읽어보세요. 자, 그냥 겉면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겉면에 이웃 친구 라면 정도 생각하시면 라면 같이 먹는 거 요 정도. 라면을 권하는 거예요. 먹자고 같이. 근데 이 겉면의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잘하면 격려해주고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뉘우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이거 연결하기 좀 어렵고. 그냥 친구랑 라면 같이 먹는 거야. 그 겉면이었지. 아니면 라면 친구 겉면 뭐 이래 되시고요. 냉면도 떠올려도 되고 짜장면 떠올려도 되고 뭐 이렇게.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친구 관계를 지금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생겼죠. 그 다음에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집도 있잖아요. 동네에 이웃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웃집이 또 많아지면 또 동네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웃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부상조예요. 상부상조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자, 여기도 숨어있는 단어를 좀 찾아볼까요? 부조라고 하는 단어죠. 부모님들이 결혼식에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시죠? 부조금 갖고 가시죠. 상갓집에도 가실 때 부조금 가져가시고 어디 잔치 같은 데 부조금 가시고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아까 상호보완 여기 부부간에 필요한 이거 있었잖아요. 이 상자랑 같은 말이에요. 자, 상부상조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준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먼저 향약부터 좀 챙길게요. 향약은, 여러분 국사 문제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자, 향자가 나오면 고향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촌. 그 촌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조금 더 여러분들 나오는 그 단어로 표시하면 단어로 얘기하면 향촌 자치규약 이렇게 향이 향자를 넓혀서 향촌 자치까지 얘기하고 그 약자는 규약이 다른 말. 그러니까 어려운 우리는 쉽게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말도 막 이런 말 저런 말 있잖아요. 그 약속이 조금 수준 높은 단어가 규약이. 그래서 규칙하고 약속하고 섞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뭐 그냥 이건 한번 읽어보시는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그다음에 환란상률 이런 것들이 이제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한 거예요. 자, 그다음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려요. 품앗이에요. 좀 품앗이 단어가 어렵고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건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1대1 노동 교환 방식, 이걸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일을 대신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죠. 그쵸? 한 시간에 얼마? 10,000원. 뭐, 요즘에 얼마야? 8,000원이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서로 돕고 돕는다 그랬잖아요. 서로 돈을 주고 받고 이게 아니라 돌아주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품앗이라고 하는 건 1대1 노동 교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집 가서 일을 해줬으면 저 집이 내가 필요한 일을 뭔가 일이 필요할 때 와서 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1대1 노동 교환 방식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이 장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장은 전체적으로 다섯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살짝 여러분들이 좀 걱정스러워 살짝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020년 1회하고 2회에는 3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 전에 뭐 6문제, 7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아무튼 얘 지금 출제자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조심해야 되고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2장이 되긴 했습니다. 2장에서 줄어든 개수가 1장으로 갔어요. 아시죠? 1장이 조금 더 늘어난 거. 어찌됐든 이게 계속 유지될지 어떻게 될지는 2021년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정도 얘기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놓고 있으면 뭐 다섯 문제가 나오든 세 문제가 나오든 문제없이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너도 덕후 나도 덕후 우리 모두가 다 덕후가 될 수 있어서 예 도덕 점수 만점 맞아버릴까요? 만점 맞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